청산하고 마음 잡고 장사합니다. 자, 저희 가게 오픈했습니다. 자, 자 많이 홍보해 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많이 오세요. 자, 오늘도 장사 시작해 볼까? 오케이, 렛츠 고. 자,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예. 저 빵이랑 네. 과자, 라면. 네. 이렇게 설마요? 이렇게 하면은 아, 9,500원. 아, 이거 빵은 빼주세요. 왜? 아, 이 빵은 제가 방금 훔친 빵이야. 그게 뭔 소리야? 내가 다 보고 있는데. 이 빵은 방금 내가 훔친 빵이야. 훔친 빵? 훔친 빵이야. 훔친 빵이야. 나가 이봐 자식아. 뭘 훔친 빵이야 이거? 어? 너 저 인천에서 건달 대장부 다니는 아니야 너? 가게만 개판. 누구세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이건 누구야? 야 우리 동네 효자 재성이가 왔네. 아, 어? 감사합니다. 야 뭐 어디 가는 길이야? 뭐 이건 뭐야 이거는? 아 저 요즘 마술 배우고 있어가지고. 야 아저씨는 그 태어나서 마술 같은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한 번도 없어요? 어제 배운 거 보여드릴까요? 에? 이게 또 웬 횡재야? 잠깐만, 아저씨 혹시 만 원짜리 있어요? 만 원짜리 있지. 좋습니다. 예, 제가 예, 그러면은 맞아. 아저씨가 이거 갖고 있으면은 제가 이거 10배로 불려드릴게요. 이거를? 네. 10배로? 저는 손도 안 대고요. 아 진짜? 네. 자. 자. 10배로 변해라. 10배로 변해라. 10배로 변해라. 얍! 대상이 뭐해? 만 원짜리 10배로 됐지. 근데 왜 갑자기 이게 왜 이런 거야? 아, 피부가 건조해가지고. 피부가 건조해서? 환절기라서요. 어 그래. 네. 우리 집은 근데 왜 이렇게 연기가 나? 이게 너만 나오면 집에 불이 나니? 원래 동네 할머니들이 담배 태우시던데 아까 저쪽에서. 아 죽겠네. 야 이거 가지고 가. 근데 이거 줄은 뭐야 이거는? 아 이거 내일 모레 다음 주 체육대회라서 친구들이랑 이번에 제가 게임 개발했는데 1대1 줄다리기라고. 아 그거 연습하러 가고 있어요. 소실적에 내가 줄다리기 하는 엄청 잘했는데요. 아 아저씨 저 진짜 지금까지 태어나서 줄다리기 한 번도 접은 적 없어요. 너 아저씨랑 그러면 음료수 내기 한번 할래?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좋아. 아저씨 좋아 좋습니다. 너 봐주기 없기야. 이거 뭐 꼼수 이런 거 다 허용되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저 좋아요. 한 번도 진 적 없어요 태어나서. 자 하나, 둘, 시작. 에이! 졌다. 상한 놈이 와가지고 말,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에이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경찰입니다. 아니 경찰이 변태 그... 왔다 갔습니까? 예? 뭐라고요? 잠깐만요. 변태 왔다 갔습니까? 이놈 이거 아주 그냥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 아니 변태 왔다 갔습니까? 아까 왔다 갔어요. 왔다 갔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목딜 이상한 걸 입고 다녀? 아니야. 왔다 갔어. 추웠어요. 왔다 갔습니까? 아주 그냥 내 손 훔쳐가고 아주 나쁜 놈이 왔다 갔다니까. 제가 이번엔 반드시 그 변태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좀 잡아줘요 좀. 아유 정말. 아, 죄송합니다. 익스큐즈미입니다. 네. 아, 외로 모먼트고요. 전화 왔습니다. 여보세요. 새끼는 어디야? 어, 야, 야. 변태 같은 놈 뭐? 그래. 빨리 와 자수해. 뭐라고? 조건을 제시해. 이 자식 네가 먼저 조건을 제시해. 조건을 제시도 내가 하고 내가 할 거야. 제시. 그랬어 난 눈을 아, 예? 잘 놀고 갑니다. 아, 좋았어. 아니 우리 집이 무슨 나이트야 뭐야? 아, 정말 저것들 때문에 짜증나 죽겠네. 에이, 오늘 가게 그냥 문 닫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유, 짜증나 정말. 강모 팔강모 팔강고 사나이 피생 부장 개변 박경호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피생. 아, 그래. 야 휴가는 아침에 나왔는데 왜 지금 와? 터미널에서 우연히 해병대 만나가지고 밥 사주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그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잘하지 않아 이렇게 너는? 응, 아빠한테나 잘하지. 아이 한번
이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입니다. 예? 여기 해병대 거수 몇 개야? 똑바로 해야겠어. 좋아. 받아. 목소리 말해. 좋아. 넌 재밌게 봐. 또 어디 있어? 오, 아버님 필승. 어, 아버님 해병대 나오셨습니까? 756입니다. 오. 오. 과자밖에 없는데 혹시 과자 좀 드릴까요? 뒤로 전달해줘. 아버님 재밌게 보십시오. 필승. 잠시 대기. 너 왜 이상해? 좋아, 맛있게 야. 드십시오. 야, 돈은 어떻게 된 거야, 돈은? 돈은 없습니다. 야, 이 자식아, 공짜로 두면 어떻게, 어떻게 해, 그거를. 너 일이라, 임마, 너. 몸으로 떼어, 알았어? 아, 생돈 날렸네. 야, 너 일로 와봐. 너도 아까 아침에 일고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왜 길지? 맞습니다, 아버님. 아, 그게 아니라 조카는 좀 놀아주고 왔습니다, 아버님. 뭐하고 놀았는데? 그 쎄쎄쎄 하면서 놀아줬습니다. 쎄쎄쎄는 뭐? 불이 내리면서 하얀저 땅에 쨍쨍쨍쨍쨍쨍. 야, 돌겠네, 돌겠네. 야, 졸지 마, 이 자식아. 너 조심해. 오늘 아버님 오셨어. 아버님. 왜? 해병은 영원한 해병. 여기 특전사 없어? 특전사 거수. 오오 여기 그 아버님보다 어리잖아. 야, 이렇게 싸우지들 말고 니네 좀 있으면 전역할 거 아니야. 전역해가지고 뭐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저는 해병대로서 바다를 누볐다면 전역하면 하늘을 누비는 승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버님, 이 자식이가 비행기도 못 타봤을 겁니다. 저는 낙하산 훈련을 하면서 비행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승무원을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야, 그럼 오늘 잘 됐다. 아버님도 오셨고 했으니까 한번 대결을 한번 펼쳐봐. 어? 좋습니다. 네가 저기 일단은 승무원 해보고 네가 그러면 승객을 한번 해봐. 누가 더 잘하나 보자. 어? 알겠습니다. 제대로, 야, 이겨야 된다 오늘. 야, 좌석 갖고 와, 좌석. 여기 있어, 이 자식아. 야? 손님한테 자식아? 미안하다. 이거 어디 항공이야? 아버님, 애가 버릇이 나빠졌어요! HK380 비행기 탑승을 환영한다! 비행기 비상 탈출구는 정면, 후면, 양 측면이 있고 비상 탈출 시 비상 튜브를 이용합니다! 비상 튜브를 쓰고 당겼을 시 불 푸지 않으면 2회 굽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어. 목소리 파이그. 와, 손님한테 알았어. 가지고 있어. 어이. 우리 비행기 이륙합니다. 어이. Let's go 에어포트. 감사합니다, 땡큐. 뭐야? 너 때려야 뭐야? 잘해, 잘해. 필승. 손님 뭐 필요하신 거 없으십니까? 아, 필요한 거 없어. 땅콩 먹어. 우리 비행기 땅콩 맛있어, 이 자식아. 너 깡패야! 아, 뭐야 이거 진짜. 아, 이 답답해. 콜라 갖고 와봐. 아니, 술 마셔. 그게 뽕 뽑는 거야. 여기. 아, 뭐야 이게. 폭탄 좀 알아. 왜? 아이, 진짜 이 자식. 뭐야 이거. 야, 이거 또 연습은 해보고 올라와야지. 야, 이 미친 놈아. 연습은 해보고 올라와야지. 네가 흔들지 말라매. 아, 여기 이 자식아. 안 마셔. 재미없어 이 자식아. 이게 뭐야 임마. 해병대 스타일로 다시 말아 와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해병대 스타일. 그래? 해병대 필승주 바로 보여주겠습니다. 아, 빨리 줘. 대기해. 대한민국 해병대와 영원하라. 필승 승. 아, 이게 뭐야 이게. 야, 미친놈아, 다시 해. 이게 뭐야. 아,
너 이러다가 아버님이 올라와서 치게 생겼어 지금. 아버님 똑바로 하겠습니다. 아, 야, 좀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해 임마. 아, 오래 걸리네. 아, 대기 대기. 대한민국 해병대여 영원하라. 피 승 승. 오. 오. 피 승. 잘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어? 감사합니다. 아, 근데 김포에서 부산 가는데 별걸 다 해주네. 씨가 국내선이었어. 왜? 표를 확인하고 해줘야지 인마. 아, 진작 말을 했어야지. 아, 진짜 바보 아니야 이거. 자식아 그럼 네가 해봐. 오케이. 내가 아주 진상 중에 개진상을 보여주겠어. 아, 최상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여기 술갑과 술, 소주, 맥주 이런 거 말고 발렌타인 30년산 양주, 위스키 그런 거 갖고 안 갖고 오면 내가 이 비행기 폭발시켜버릴 거야. 당신을 항공법 위반으로 포박산 대로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겠습니다. 야 이 자식 심심해서 그랬어. 심심해서 그런 게 어딨어. 너 진짜 지졌어. 아니야 이거 풀어줘. 앉아 이 자식아. 아, 기체 결함으로 비상 탈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조끼 입으시고 한 분 한 분씩 뛰어내리겠습니다. 출사십시오. 이 자식아 내가 먼저 뛰어낼 거야. 방금 경고음은 기계 오작동이었습니다. 저희 비행기 곧 안전하게 착륙합니다.